성공회는 그 진천에 온 지는 1905년도에 처음 성공회가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사제가 상주한 것은 1907년부터 여기 있었고 당시에 이제 1907년 오면서 이제 성당을 하나를 구입했는데 한옥 성당이었죠 역시. 그런데 그것이 주유기여다가 한 1920년경에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1923년도에 지금 이 성당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성당을 그 한옥으로 지은 것은 그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한옥으로 성당을 지었고요. 그 본래 이 성당은 저 읍내 중심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2002년도 해체해가지고 그 2005년, 6년도 2년 동안에 문화재청 진천군 해가지고 새로 복원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923년도부터 올해가 2009년이니까 한 86년 정도 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요 1923년도 이 성당이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지금의 모습이 이 성당의 모습이요. 오자마자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준 신명학교를 만들었어요. 성당 내에다. 그래서 남학교 이렇게 있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외국인 선생님이죠.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성당 그 군에다가 그때 당시 그 충청북도에는 없었는데 그 신식 병원을 만들었어요. 애인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내부는 애인 병원 약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당시에 수술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병원을 찾아온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학교 같은 학생들이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학교 이제 그때 이제 성공회 내에 있는 학교 안에서 그 흥금을 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운동회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그 구루니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 진천 성공회에 이렇게 처음 신부님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진천을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는 그런 당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끄는 분 이렇게 있고 이분이 처음 신부님이었어요. 김우일 신부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름. 제자들이 여기 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를 찍어서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왔으니 깨끗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수대. 근데 이거 재작년도가 1938년도에 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밑부분이 좀 이렇게 낡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된 성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